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6억 원 삭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한 광복회에 보복성 조치를 한 거 아니냐 논란이 일었는데 국회가 보훈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원상 복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고혜진 기자입니다. 보훈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광복회 지원 예산이 올해 32억 원보다 6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어젯밤 예결소위를 열고 삭감된 광복회 예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되살릴 것이란 내용을 담은 시정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보훈부도 이에 동의하면서 삭감됐던 광복회 예산 6억은 원상복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보훈부가 예산 삭감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가 거짓 해명 논란인 것에 대해서도 보훈부는 잘못된 내용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하는 광복회에 보복성 조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보훈부는 광복회에 대한 감사와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독립운동단체로선 광복회가 유일한 공법단체였는데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이은 보복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애국자의 유족들이 모인 그 단체에 대해서 뭐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습니까? 광복회 측은 윤 대통령이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독립전쟁이 아닌 일제 패전으로 해방이 되었다는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광복회 관계자는 독립운동 가치를 폄훼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후손들을 상당히 실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